자, 저그 테란토스구요. 아, 자리가 근데 약간 3시 자리라서 핵을 파렉하기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지. 자, 우리 상대 종족은 크랩넨이구요. 그러면 이제 상대가 토스가 둘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메카로 가면은 토스가 좀 부담스럽겠죠? 카바를 쳐줘야 되니까. 근데 러시 거리가 짧아가지고 여기는 이제 메카보다는 바이오로 일단 스타트 끊어줘. 상대 이제 빌드 및 종족 확인 뒤에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정하면 되겠고. 근데 울릉도 뭐 이런데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하다. 독도 이런데도. 근데 울릉도는 그 좀 물가가 좀 비쌀라나? 제주도는 좀 비싼 편이잖아요 물가가. 울릉도도 좀 비쌀라나? 근데 배멀미 엄청할 것 같은데. 푸프전이에요. 푸프전. 어, 일단 핵을 쏘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종족 조합이고. 울릉도가 아 비싸대요. 어, 배멀미가 좀 걸리긴 하네요. 제주도는 어차피 뭐 비행기 타고 가면 되니까. 1인 식사 안 봐준다고요? 아 근데 그 뭐 하필 아, 그 하기는 뭐 그 사람들 뭐 여행객들 뭐 모여서 많이 저래 많이 가서 그럴까? 저 경남 김해 쪽에도 엄청 유명한 식당 하나 있는데 두 명 가면 튕기거든요. 무조건 4인 1테이블이라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 혹시 저 어디 어디 가세요? 이러면서 저희랑 같이 파티 하시죠? 이러면서 파티원 모집해야 돼. 금식점 가려면 그 앞에서 파티업 모집해야 돼. 혹시 두 명이십니까? 이러면서 저희 두 명인데 혹시 네 명이서 같이 한 테이블 가실래요? 희한한 식당이에요. 이 현장에서 파티 모집해야 돼. 그 음식점 가지고 밥 먹으려면. 자 일단 성큰 하나, 아 성큰 하나 한다. 벙커 하나 지어주고요. 오 나이스. 근데 렉이 왜 이렇게 흘리노? 빈집 실럿으로 약간 좀 약간 털가주는 거 좀 좋고요. 그만큼 실럿을 잃은 거기 때문에 상대 이제 반격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바로 이제 사거리 업 돌려주면서 자 엠베 특별한 마린 메딕으로 일단은 시계 한번 밀어볼게요. 자, 7 갑니다. 7 유턴. 자, 포토가 근데 박혔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마린 메딕을 모아주면서 안돼 잠깐만 다 풀어가는 겁니다. 자 사거리업 됐고 이제 스팀팩 찍어주고 마린 메딕 합쳐서 얼추 이제 갖춰지면 질러 몸박 살짝 치주이소 해가지고 센터를 뚫고 딱 나가는 순간 어디로 갈지를 순간적으로 결정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우선순위는 병력을 좀 잘 꼬라박은 애들 있죠. 왠지 그냥 본진 가면은 텅텅 비어있을 것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을 먼저 가주는게 일단 좋구요. 자, 근데 11시 행님이 일단 테크가 빨라가지고 일단 질럿 위주의 이런 뭐 좀 물량 플레이보다는 조금 그 견제 위주의 좀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거는 이제 좀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포토가 거의 뭐 10개 정도기 때문에 이거는 한 6부대 정도 모아서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뚫기 전에는 내가 혹시나 뚫으면서 실패할 수 있잖아요. 우리 팀이 헬프를 올 수 있어야 돼요. 헬프를. 그래서 우리 팀 저기에 이제 히드라가 나오는 거를 확인하고 뚫으면 돼. 무턱대고 그냥 내 병력 갖춰졌다고 뚫으면 안 됩니다. 영러시를 헬프 없기 때문에 이제 영러시를 막을 수가 없고,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공격을 가져야 한다. 자, 포토 2000개 깔아주고요. 포토 2000개. 근데 서플이 근데 좀 시원시원하게 안 뚫리네 오늘. 요런 날이 좀 있어. 혹시 저 서플이 좀 시원시원하게 안 뚫리는 날이 있거든요. 오늘이 그날이. 서플이 시원시원하게 안 뚫려. 자, 그럼 팩토리 올려주고, 자, 이제는 뚫어줘야 되겠다. 뚫어줘야 되겠네요. 뚫어주고, 일단은 헬프를 안 가도 되나? 오! 잘한다. 요거도 이제 뭐 시원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센터 장악. 와, 이거 11시 토스가 너무 잘 막았다. 번데이까지 뽑아가지고 일단 잘 막아줬고요. 아, 여기서 히드라 질러 뭐 저 혼자 그냥 씹어먹을 수 있거든요. 자신 있거든요. 왜냐, 마린 메딕이니까. 자, 커맨드 두 개도 올려주고 털에 많이 둘러칩니다. 어디를 이걸 안 가도 됩니다. 이거는 다 그냥 상대 병력 싸움만 유도해가지고 그냥 전투에서 승리만 해주면 되는 거야. 테로 차단! 자, 그리고 이제 벙크를 갖다가 세 개를 깔아주고요. 자, 옆탱만 하면 되죠, 이제 옆탱. 자,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자, 안 들어가고, 어차피 우리 팀이 약간 견제도 약간 털고 있기 때문에. 옆탱까지 좀 기다려주고, 옆탱 된 다음에 상대가 들어보는 거 있죠. 그걸 살짝 깔끔하게 먹어주면서, 바로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엠베 띄우기. 됐습니다. 이제 옆에 해놓고 입구는 그냥 약간 오픈해놓습니다. 저는 항상 그러면 상대가 들어와서 꼬라박아주는게 제일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옆에 매겨주고 상대가 이제 드랍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시야 확보도 해놓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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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살려.
7개연! 와 진짜 날라갔다 생각했어. 와 초계 사네. 하지만 없죠. 하지만 없죠. 방어만 하면 됩니다. 이제 상대가 엄청 흔들어 제끼죠. 옆탱되고 이러면은 피곤하거든요. 센터 나가기 힘들고. 그래서 상대가 이제 무리해서라도 이제 약간 올인 치는 겁니다. 지기네. 아이고 약간 상대가 저 공격 오르고 막는 또 재미가 있죠. 테란이 자, 막는 재미가 있고요. 하지만 있죠. 아씨. 아 순간적으로 손이 약간 꼬였어. 자 이번에 하지만 있었죠. 오케이. 자 셋 다 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약간 플라시보 효과 아시죠 여러분들. 이 약 먹으면 낫습니다. 실제로 낫는 건 아닌데 뭔가 환자의 마음이 이 약 먹으면 낫는다니까 이 약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플라시보 효과지. 저도 약간 플라시보 효과라 생각합니다. 올은 아닐 수도 있어. 셋 다 올은 아닐 수도 있고 플라시보 효과. 펑펑펑펑. 자, 이번에는 이제 들어오는 셔틀 한번 점사에서 한번 잡아볼까요? 이쪽으로 들어올 거라고 일단 예상하고요.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가스 좀 더 들리고 공중 유닛을 준비해줘. 알키리만 뜨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 저거는 이제 요거를 이제 헤쳐나가려면 하이브를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하이브 올려가지고 가디언 디바우. 가디언 디바우를 해야 되는데 상대가 일단 레어 상태에서 아직까지 머물고 있다라는 것은 이길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상대 이길 생각이 없습니다. 또 다시 한 번 더. 폭탄 드랍으로 한번 꼬라박 시전을 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꼬라박 시전. 자 그리고 이제 풀가스 가주면 되겠죠? 일부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 풀가스. 11견 피카다. 다행입니다. 자 다행이고요. 자 오케이 플라시보 효과 또 시작됐죠. 오케이 굿 한번 해주고요. 굿 11 드랍 더 비트. 비트 주세요. 스캔 요 메이어네요. 자 서플 이제 200차 주면서 시즈모드 하나 사들었고요. 그러니까 숫 스캔은 상당히 좀 여유가 좀 많으니까. 피가 숫 좋아요. 자 저한테 이제 약간 셔틀 한 마리가 아닌 약간 몇 마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한번 올 때가 됐거든요. 바로 온다잉. 잘 봐라잉.
아, 올드가 됐다. 아, 올드가 됐어. 오자 하이브, 어 하이브 갔다. 자, 또 꼬라박 시전하러 오자.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오죠. 자, 이러면서 셔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어, 근데 상대가 약간 멈췄는데요. 자, 탱크 시즈보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떨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생님? 자, 그리고 발길이. 야, 가디언으로 그냥 두루치기 만들어버리고요 지금. 자, 그리고 업글도 돌려주면서 끝났습니다. 게임은 이미 이긴 게임이다. 자, 상대는 이제 치즈가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 정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자, 커맨드를 띄운 이유는 위에 거. 위에서 이제 면적, 고치는 면적을 좀 더 넓게 하기 위해서.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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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견! 피컷! 숫! 뚫리지 않습니다. 뚫리지 않거든요. 거의 그 격투기 선수로 치면 약간 마카운트식 지금 테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맞아도 쓰러지지 않죠. 마카운트식 플레이. 자, 그러면서 이제 한시 마무리 때려주면서 저 발키로 잡아야지. 이기줄래요? 출발해 친구야. 나가뿌다 이가. 자, 나가버렸구요. 치지요. 방어만 했는데 이겨버렸다.